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바로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데에는 태양광은 사실 풍력에 비해서 소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우리나라 통계치에 보자면 50kW 미만의 그 태양광 발전소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소형의 발전소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이점 이런 것들도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설의 유지 보수가 용이해 아직까지 가장 효율적인 재생에너지로 꼽힙니다. 2021년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3%. 60에서 70%를 채워야 탄소 중립이 실현된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농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뻘이었던 땅이기 때문에 보통 흙과는 다르게 색깔이 이렇게 약간 검은수로합니다. 뻘 기운이 아직 남아있고요. 이 미네랄도 풍부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쌀 자체가 미질도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간척지에 이 비옥한 논들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4년 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해 판정을 받은 간척지 농지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대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을 때는 평당 1,2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양광 업자들이 농지 소주주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평당 6,000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까 농지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 70에서 80%는 땅을 빌린 임대농입니다. 이들에게 태양광이란 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포장한 농촌을 위협하는 새로운 침입자일 뿐입니다. 결국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농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농촌 지역이 소멸 위기다. 30년 후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소멸 위기의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태양광이 농지를 잠식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농촌과 태양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